네, 펀더멘탈 투자 가보도록 합니다. 페트라 투자 자문의 용환석 대표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저도 이제 아침마다 시황이라는 걸 씁니다.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요. 시황을 쓸 얘기가 별로 없어요. 뭐 뉴욕 증시 분석하면은 뭐 제가 뭐 미국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참 이걸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. 방송용으로는 그죠? 뭐 사석이라면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겠는데 그냥 먹먹한 느낌만 드는 시장이고 내년에 좀 달라질까 이런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기대감처럼 될지도 뭐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. 자, 글로벌 증시는 화랑입니다. 뭐 매일 아침마다 뉴욕 증시 얘기를 하면은 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쉬운 번째 경신했다고 하더군요. 5일에 한 번씩 기록을 경신했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은 왜 이렇게 부진할까요? 용환석 대표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. 예, 뭐 미국 지금 이제 미국 증시 말씀하셨지만 뭐 일본 증시는 뭐 50% 가까이 뭐 오르고 사실은 세계적으로 볼 때 뭐 브라질, 중국 정도 뭐 우리나라 포함해서를 제외하면은 거의 뭐 올해가 가장 화랑일 정도로 좋은 주식 시장이었습니다. 아무래도 그 가장 큰 원인은 그 유동성 공급, 그 양적 완화 정책이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제 그래프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뭐 미국, 뭐 일본 또 유럽 나라들이 그 이제 중앙은행에서 돈을 시중에 자금을 풀면서 이제 그 중앙은행 자산이 늘어난 특히 일본은 특히 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물 경제보다는 이제 주식 시장에 많이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자체에서 이런 정책을 시행하지도 않았고 또 이런 자금들이 많이 유입되지 않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것이 큰 원인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세계 경제의 회복인데 이제 특히 미국 경제는 회복의 그 이제 기미가 보이고 있고 또 유럽도 또 그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서 이제 그 이 회복 이제 미국보다는 좀 늦지만 또 그런 최악의 국면을 벗어난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주가에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경제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경제 성장률이 높고 좋을 때 꼭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대감보다 좋아질 때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. 경제 성장률이 높다고 주가가 높으면은 뭐 중국이 뭐 당연히 제일 좋아야 되겠죠. 근데 그렇지 않은 이제 그런 건데 이제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뭐 이 거래일 남았지만 뭐 어제까지 뭐 0 제가 수치를 보니까 0.1% 뭐 거의 이제 제자리 걸음인데 그 이제 쭉 그 이제 위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그 이제 MSCI 세계 지수, 전 세계 지수 평균이죠.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랑 비교를 했는데 연초에 특히 이제 엔화 약세라는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악재는 아닌데 그 우리나라에만 특히 이제 한국 고유의 악재 또 엔화 약세가 끝날라면 하니까 이제 북한도 리스크가 있었고 그러다가 또 그 버냉키 의장이 QE 이제 축소, 양적완화 축소 발언을 하다 보니까 또 오르지도 못한 채로 또 빠진 또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최근 들어서는 그 또 엔화 약세가 또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만의 악재가 많이 있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원인 중에 하나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네. 참 뭐 이렇게 그 세계 증시 흐름과 코스피의 그 흐름을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뭐 삼각자군요. 그래서 뭐 이거 뭐 도용이 정확히 또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뭐 리스크 요인들이 군데군데 있고 특히 일본의 엔화 약세. 어제는 미디어를 보니까 이번에 아베 신조 총리가 신사참배를 했다. 예. 이 보도만 나오고 있어요. 사실 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지도 참 의문스럽습니다. 매번 그 이 뭐 군사적인 문제, 뭐 일본의 뭐 군사 대국화 이런 거에 대해만 너무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. 자, 우리 증시 내년도 전망. 뭐 안 해볼 수는 없겠죠. 예, 내년은 예. 뭐 청마의 해라고 하더군요. 뭐 푸른 말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좀 뛰어가겠습니까? 아니면 또 계속 걸어갈까요, 말이? 이제 아까 최근에 그 우리나라 증시하고 좀 비교한 그 그래프를 보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위기 이후 이제 그 금융위기 이후가 죄송합니다. 그 주식시장에는 좀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부터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또 상대적으로 그렇게 덜 오른 것은 아닙니다. 어떻게 보면은 그 초반에 많이 올라서 그런데 그 얘기는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미국과 비교했을 때 금융위기에 직격탄을 맞은 것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이제 회복이 빨랐던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증시가 좀 부진한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바로 그런 면 때문에 또 그 이제 미국이나 일본 증시는 너무 과열됐고 또 그런 면에서 또 외국인 관심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도 뭐 종류가 많지만 또 우리나라가 그 저평가 매력이 있어서 관심이 많이 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그리고 또 그런 면에서 이제 상승 여력이 충분히 많이 있을 수 있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
이제 최근에 그 테이퍼링이 뭐 규모는 작지만 어쨌든 시작이 됐는데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그 우리나라는 또 상대적으로 그 양적 완화 축소에 또 혜택도 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상대적으로 그 경제가 건실한 측면이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환율에 많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또 그런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 또 장점으로 작용해서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. 또 한 가지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뭐 많은 이제 항상 연초가 되고 하면은 주가를 예측하곤 하지만 모든 것이 이제 확률이고 또 아무리 올라갈 확률이 많아도 또 떨어질 확률이 얼만큼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 우리나라 증시는 그동안 오르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그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측면 때문에 그 하락할 확률 또한 낮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 주식 투자하기에 나쁜 그런 상황은 지금이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또 반복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글로벌 증시가 오를 때는 못 오르고 동행하지 못하고 이제 떨어지면은 같이 떨어지거나 더 떨어지고 이게 이제 시장이 항상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코스피의 현상인데요. 자, 우리가 주의해야 될 또 이 리스크 요인이라고 한다면 몇 가지 지금 언급을 하시다 말았는데 조금 더 그래도 리스크 요인을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. 그런 것이 나오면은 아, 또 조정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? 리스크는 무엇이 있을까요? 그래서 당장 뭐 단기적으로 보면은 또 다시 또 작년 연말에 이어서 또 엔화 약세가 어떻게 보면 큰 이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그 이제 원화 대비 이제 엔화 그래프로도 준비가 되어 있지만 쭉 2000년대 초반부터 보면은 사실 이제 100엔당 1000원 정도 쭉 이제 거래가 되다가 2006년 7년 되면서 엔화가 많이 약세가 됐고 그 이후로 이제 금융위기 때 이제 반대로 엔화는 초강세가 되고 이제 원화 약세가 됐다가 다시 약세가 되는 바람에 사실 이제 작년에 이슈가 나왔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엔화가 많이 그 약세인 상황이라 실제적인 그 이제 앞으로 그 예상보다 실제적인 효과가 실제로 올해 연 1년을 봐도 이제 크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부터 추가로 약세가 많이 진행되면 실제적으로도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점 뭐 증시에 큰 영향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제 미국 달러와 강세 기조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면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제 중국 경제가 뭐 한 불과 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작년 뭐 재작년만 해도 뭐 경착륙 위기가 있다가 이제 사라졌는데 사실 중국 경제는 성장률이 많이 둔화되었고 또 특히 이제 고성장을 한 시기에는 좀 소비 부분을 억제하고 많이 그 설비 투자 위주로 그 산업을 처음에 시작하는 나라든 항상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런 경우에는 항상 이제 경제 구조의 리밸런싱이 일어나고 또 그런 경우에 휴증이 없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. 과거 역사를 봐도 뭐 미국도 대공황이 온 게 같은 이유고 또 일본도 최근에 이제 80년대 말 이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IMF 위기를 왔고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뭐 그 규모가 어떤지 알기는 어렵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경제 또 특히 주식시장에는 아무래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뭐 당장 내년에 오는 건 알지라도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될 그런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용관숙 대표는 어떻게 잡아가고 계시는지요? 사실 뭐 시장 전체보다는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거에 근거해서 개별 기업을 찾는 그러니까 이 탑다운 형식보다는 최근 올해 들어서는 바텀업이 사실은 주요했죠. 해외가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고 근데 국내에는 시장 전체가 오르지는 못했던 현상 때문에 개별 기업을 찾아가지고 그래도 또 자문사를 직접 운영을 하시니까 수익률 제고에는 상당히 큰 효과를 발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내년도 이 주식 투자의 전략, 뭐 작은 디테일한 부분이죠. 자세한 부분들을 한번 조언을 주신다면요. 사실 이제 상황이라는 것은 또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그 올해 뭐 시장과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는 점이 좀 있습니다. 뭐 물론 이제 세계 경제가 회복이 되면서 수출 이제 수출 주도의 우리나라 경제이기 때문에 뭐 수출 기업들이 좋을 수는 있지만 또 엔화 약세라는 또 악재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선별적으로 봐야 되고 또 산업재라든지 많은 과거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그런 업종들이 다시 반등을 했지만 또 이마저도 그 너무 저가 또 많이 주가가 너무 하락을 해서 반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장기적으로 많이 올라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될 상황입니다.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사실 어떤 특별한 업종 뭐 이런 것보다는 또 올해 계속되던 것 마찬가지로 또 상반기 중소형주가 많이 올랐다가 크게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서 또 예를 들어서 경제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항상 좋은 분야는 있게 마련이고 또 그 다음 이제
사실 그 숫자에도 보이듯이 시가총액으로 보면 거의 우리나라 대형주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실제로 숫자로 보면은 뭐 중소형주가 거의 대부분이고 종류도 많기 때문에 뭐 중소형주가 다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또 선별적으로 잘 찾으면은 또 그런 올해도 마찬가지로 당장은 또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조금 더 사실은 이제 한 말씀 드리면은 그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투자가가 이제 조지 소로스도 있고 워런 버핏도 있고 뭐 제일 성공한 분들인데 특히 이제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는 뭐 경제 예측을 잘해서 돈 그 크게 성공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성공한 요인은 잘 맞췄다기보다도 예측이 틀렸을 때 잘 대응을 했다는 뭐 이제 그런 면에서 뭐 항상 예측은 하지만 또 얼마나 잘 대응을 하느냐가 중요하고 또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특히 이제 요즘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특히 주식시장이라는 게 물론 뭐 상승하는 주식을 잘 맞춰서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또 특히 장이 좋으면은 그런 경우가 많은데 보통 대부분 주식 투자는 손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이제 그런 면에서 또 특히 더 또 저평가된 회사를 골라야 되는 이유가 저평가되지 않아도 주가는 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하지만 그런 경우 또 이제 실패를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리스크 관리가 뭐 어떤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. 네. 펀더멘탈 투자 들어봤습니다. 페트라 투자자문의 용환석 대표가 올 한 해 또 수고해 주셨고요. 내년에 뵈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